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쓰레기 처리,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 되돌아온 압축 쓰레기가 사실은 제주산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쓰레기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합니다. 지난주 극적인 타결로 파업 위기를 넘긴 버스회사. 하지만 노사 갈등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버스 파업이 남긴 과제를 점검합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생활 쓰레기가 청정의 섬 제주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MBC PD수첩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의 실체를 고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에 앞서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필리핀으로 수출됐다 반송된 쓰레기 덤입니다. 흰색 비닐 포장을 뜯자 분리되지 않은 온갖 생활 쓰레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쓰레기가 처음 선적된 곳은 제주항.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며 6천여 톤이 필리핀 세부에 위장 수출됐다 반송 조치됐고 다시 필리핀 만다나오 섬으로 수출됐다 현지 당국에 적발돼 일부가 반송된 겁니다. I was shocked because it was a ship full of garbage. 문제가 된 수출 업체는 제주시 봉계 쓰레기 매립장의 압축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지난 2016년 제주시 봉계 쓰레기 매립장 위탁 운영 업체와 압축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뒤 세관 등에는 적법한 견본만 신고해 수출한 겁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통해 압축 쓰레기를 해외로 보낼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승인해 주면서 전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냥 승인해 준 거죠. 끝난 걸로. 필리핀에서 반송 조치된 쓰레기 외에 아직도 8천 톤이 넘는 압축 쓰레기가 필리핀 현지와 군산항 등에 보관 중인 상황. 제주도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필리핀의 한국산 폐기물 6,300톤이 수출됐는데 이 가운데 지난 2월 평택항에 되돌아온 1,200톤 출처가 제주로 밝혀졌습니다. 예, 우선 쓰레기 네. 해외 반출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 이제까지 숨겨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관계 공무원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고요. 나중에 뒤늦게 확인했을 때는 그 이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인간이 위탁되고 그 위탁회사가 다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통해서 사실상 제주시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도시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간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감독을 사실상 손을 놓은 건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냥 그야말로 저는 이제 필리핀 관계 사람들의 말을 보면 충격이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필리핀 사람뿐만 아니라 제주 도민들에게도 충격을 준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민간 위탁 이 자체가 문제가 될 뭐 원인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에 이제 그 수출되는 과정에 보면 이제 민간 위탁 전에 일단은 이제 환경부나 세관도 이제 책임을 방기한 거죠. 환경부나 세관도 현장을 이제 실사하면서 이게 어떠한 물품이 수출되는지에 대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을 보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주시에서부터 와서 그것들이 이제 필리핀 세부까지 가는 때까지 현장 검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고요. 민간 위탁 과정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모든 이제 쓰레기 처리들을 이제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그것들이 이제 재위탁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관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주시는 민간 위탁했다. 네. 민간 위탁 업체는 그걸 재위탁했다. 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넘기는 과정들 속에서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담당 공무원이 처음부터 이 부분이 쓰레기가 수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고형 연료였다라고 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뜻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로 갔었던 그 배 그 운항선 회사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그 소송 그들은 지금 이 쓰레기인지 모르고 필리핀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바다 위에서 한 두 달 정도를 또 있었어야 됐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운항 회사에서는 이게 쓰레기라는 것을 몰랐었던 것인 것 같고 필리핀에서 쓰레기이기 때문에 반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갖고 지금 그 업체와 그 우리가 하도급을 줬던 업체와 그리고 우리 제주시까지도 같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17년 9월에 소장을 접수를 했고 그 사건 진행 내역을 보니까 2018년 1월에는 제주시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선임계가 들어가 있었고 이미 소송이 한 대여섯 차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변론 기일이. 그런데 보면은 2018년 그러면 1월 정도에는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건 적어도 제주시장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보고가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2018년 7월에도 그 필리핀 이제 세부가 아니라 민다나오 섬으로 또 한번 재수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시에서 이미 소장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같은 업체가 계속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 입장에서 보면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 업체를 믿고 일단 제주도를 떠나면 어느 정도 이게 확실하게 처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공무원들이 이제 서류상에서 이상이 없으면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쓰레기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과연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지금 제주시청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자체가 완전 생략이 됐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니까 제주시에서의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행정에서 큰 공백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적인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주시의 어떤 쓰레기 행정 처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말고 뭐 기자회견상에서 도지사와 시장은 당시에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그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강정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그 고형이 열려있는 줄 알고 결국은 운송회사도 쓰레기 때문에 결국 반입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주시에 소송을 걸었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강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 관련 공무원들은 알았겠죠. 근데 보고가 어디까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밝혀진 거 보면 제주시장과 제주도시사는 몰랐다고 하면 저는 몰랐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뭐 두 도지사와 시장까지 나와서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보고를 안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뭐 관련 업체 유착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던 건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몇 년 동안 숨겨왔던 쓰레기 수출 문제가 터지자 원희룡 지사와 고이범 시장이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는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는데요. 제주도 의회에서도 이 부실한 환경 정책 그리고 탁상 행정 비판했는데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고형연료 생산시설 맞습니까? 처음 목적은 고형연료 생산하는 건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공사명 제주시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기계설비입니다. 즉 얘기해서 제주시가 제가 보기엔 아마도 사기를 당했거나 알면서도 무기를 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처리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처리 결과 확인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증빙자료가 뭐냐고요? 그 업체에서 했던 게. 서류로만 받아준 사기. 그렇죠. 그런 증빙자료가 없잖아요. 제주시에서 보낸 폐기물이라는 걸 안 시점이 정확한 게. 17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안 했다라면 그대로 지나칠 거 아닙니까? 왜 안 좋은 거는 국장님들한테 나오게 하고 이건 제주시 책임자가 사과를 하든지 도지사가 사과를 해나가면서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네, 제주시는 당초 고형 연료를 생산한다고 홍보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부피만 줄여놓은 압축 쓰레기였습니다. 가짜란 걸 알면서 이 가짜 고형 연료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요. 그 하나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 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미국의 보험회사가 하나의 대형 사고를 봤더니 그 전에 한 29번의 사고가 또 있었고 그 전에 한 300개 정도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이번에 쓰레기 문제가 적절 다 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압축 쓰레기 문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제주도의 쓰레기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제주도의 그 생활 쓰레기 양이 하루에 한 765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 되면 1312톤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됩니다. 이게 예측을 못한 상황입니다. 2012년에 세웠던 계획에 의한 것보다 1.5배가 많은 쓰레기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처리 시설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천 매립지가 2013년부터 포화가 예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하루 200톤 정도로 처리하는데 이게 그 시설이 노화되면서 한 140톤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이건 세 가지밖에 처리가 할 수 없거든요.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매립장은 포화됐고요. 소각장은 포화된 상황이죠. 하루에 70톤에서 100톤의 쓰레기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2014년, 13년부터 예견 됐고요. 그래서 제주시가 이거를 고형 연료로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고형 연료를 만드는 시설들을 2015년에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공에 가장 중요하게 꼭 들어가야 될 건조 장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료를 쓰려면 수분 함량이 25% 미만이어야 되는데요. 25% 미만 이상이 되면서 고형 연료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미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봤을 때 매각, 매립도 안 돼. 소각도 안 돼. 재활용도 안 되는 사태가 2015년, 16년도에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처리하자고, 지금, 이 사태가 이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형 연료가 아니었다는 그 사실 안 그 시점부터 네.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게 좀 상식 아닙니까? 상식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제주시나 제주도 입장에서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는 거의 뭐 두 손을 다 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엔 이건 언젠간 터질 문제가 터졌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 터질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습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행정의 태도는 정말 0점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제주시나 제주도의 행정적인 능력이 이건 도시의 기반시설이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 실력이?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예상과 뭐 인력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이제 우리 도정에서 우리 아까 도시 문제를 말씀하시면 우리 도에서 도시 계획, 도시 관리 문제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많이 들고 실은 뭐 저는 좀 말을 심하게 하면 제주도에 정말 도시 계획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이게 도시 계획이라는 게 단순하게 용도 지구를 정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인구 증감에 대한 변화에 대응해서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 이제 교통, 에너지, 그 다음에 관련된 문화시설 인프라, 주택, 주거 이런 것들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김종인 대표 말씀하신 게 2010년 이후에 생겨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2010년 이후로 제주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이후에 대규모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동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하는 제주의 문화 이제 이주 열풍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게 2010년을 기점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서서히 나타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이게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게 2013년 14년도입니다. 그걸 뭘 의미하느냐?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동시에 이제 이게 뭐 이효리 효과처럼 관광객도 막 급증하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우리 제주도에서 또 뭘 했냐면 미래비전이라는 이름 하에 제주도의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고 관광객도 더 늘어나야 되는 전제 조건하에 미래 비전들을 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1,500만 명 관광객,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대 우리가 시기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뭐 인구는 1년에 15,000명씩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생기지는 각종 폐기물들은 엄청 늘어나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두 배 이상의 쓰레기가 늘어난 것도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우리 도정 행적을 펴지 않았을까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니 소위 말하는 압축 쓰레기 형태를 고체 연료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떻게 수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주도가 좀 도덕적 책임도 저는 면치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7대 경관, 뭐 제주도의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이 한 사건으로 해서 제주도의 이미지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데미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기를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 교수님은 지금 도덕적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 압축 지금 고형 연료를 생산하겠다고 했었던 그 기계도 한 38억 정도 들여갖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 과정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마 그 기계를 만드는 업체에 뭐 입찰을 줬던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혈세는 나갔고 38억 들였는데 그 기계는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밖에다가는 지금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감사위원회 감사 뭐 해보겠다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 정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게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책임도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뭐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결국은 쓰레기를 압축해서 쌓아놓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각이 안 되고 매립도 안 되고 그죠? 다음에 또 재활용도 안 되는 재활용을 하려고 보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고체 고형 연료인데 그것을 만드는 기계조차도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저는 그걸 발주했던 우리 행정 쪽에서 책임져야 돼. 근데 그 책임을 단순하게 그 몇 명의 말단 직원들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관리 능력과 이제 그 책임 의식에 대한 부재가 나온 거거든요. 2014년부터 이제 회천 새로운 매립장과 소각장이 생기는 올해 말까지가 사실상 쓰레기 정책 공백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공백 기간을 감추기 위해서 행정이 노력했지, 이거를 문제를 확인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 제주도 사회에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쓰레기 요일 배출지 아닙니까?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아니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은폐시키는 걸로 해결해 왔다. 그럼 이 상황에서 2019년 이후에 올해 이제 새로운 쓰레기 처리장이 생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가 될 거냐, 이 관리 능력과 부재와 책임 의식의 부재가 이런 문제들은 행정이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쓰레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그걸 처리하는 건 우리가 다 공동으로 감당해야 되는 건데 요즘 유행했던 유행어처럼 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주시의 제주도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이 제주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한 10여 년을 그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생각들은 거의 하지 않았고 결국 행정도 무조건 늘어나고 많아지고 더 많이 버는 이런 성장 위주의 행정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결국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저는 이게 어떤 우연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가 목표로 했던 그리고 여기에는 뭐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준 이 그림자를 우리가 이제야 지금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도정의 철학뿐만 아니라 비전까지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탐욕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네. 만약에 보게 되면 네. 사실은 그런 쓰레기 이 포화 문제를 이 미봉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요일별 배출제를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아주 열을 올리면서 대도민 캠페인 전개하는 식의 네. 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도정 시정 책임자가 알고 있었는지 네.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후까지 충분히 거예요. 밀어놨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겠습니다. 충분히 의심이 가는 거죠. 아까 강재범 변호사님 뭐 변호사가 소장 관련된 얘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관련 공무원들 보면 2017년에는 5월 정도에는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언론에 또 공개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요인들이 고려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고려를 하도록 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들 위에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이 도정의 어떤 최고 책임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초기에는 사실은 그 음식물 그 분리 배출 네. 이게 아주 뭐 전격적으로 시행되지 네. 않았고 사실은 행정시 중심 그리고 이 외곽지 그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런 음식물 분리 수거를 철저히 그 못한 과정에서 그런 생긴 부분은 혹시 없는지 조금 뭐 그런 것도 됩니다. 있고 근데 지금 제주시의 쓰레기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한 군데 모은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발생 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발생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거나 묶거나 뭐 이런 소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나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지금까지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보조나 투자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가정이든 대형 음식물이든 읍면동에 생산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 한 군데 모으는 그러니까 내 집에서만 쓰레기가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앙집중형 쓰레기 정책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가 생기죠. 과부하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청정의 섬 제주가 한순간에 쓰레기 섬으로 국제적인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쓰레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 제주가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쉽게 질문을 드리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제주 지역의 처리 이 능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은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로 치면 저희가 2017년에 1인당 1.92kg를 하루에 배출합니다. 전국 평균이 1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있다 보니까 인구 대비로 훨씬 더 많은 양이 이제 배출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비교해보면 2017년도에 제주도가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전북보다 많아요. 전북의 인구가 180만이 넘는데 거보다 더 많은 양을 저희가 예산에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관광객을 받아들일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도민들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에 대한 시스템인데요. 전국의 재활용 비율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해요. 제주도가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게 한 50몇 프로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얘기로 거짓말인 게 탄로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활용 비율에 이 압축한 쓰레기의 100만 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거 따지면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재활용 비율이 매우 낮은 거죠. 그런데 섬이다 보니까 매립과 소각도 매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보고 좀 종합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제주도의 적정한 관광객의 유입에 대한 정도라든가 그걸 위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섬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감부터 재활용까지의 종합적 대책을 재구성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그 산업 폐기물, 소위 말하는 이제 건축물에 의한 폐기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건축물이 이제
활성화되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철거를 하고 그게 이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폐기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도정에서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광객이 꼭 뭐 많이 들어온 부분에 의한 쓰레기도 있지만 저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우리 도민들의 생활 쓰레기, 생활 폐기물도 저는 굉장히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과도한 어떤 생활의 또 소비 패턴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우리 도정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가 이 생활에 대한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게 참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 중에 하나가 환경수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환경수도가 뭐 공기 수질과 공기가 막 깨끗한 게 환경수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 도시, 지역, 그게 환경수도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는 말로는 하지만 세부적인 그 디테일하게 실천의 그 조직의 작동은 상당히 후진적이었다. 그 후진적인 결과가 결국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건조기조차 없는 쓰레기 처리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 쓰레기로 쌓여서 수출이 되는 이상한 구조의 우리 환경정책, 환경수도의 뭐 하는 뒷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저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김태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 쓰레기 배출량 많죠. 근데 그걸 모든 게 도민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만 관광객이 들어오던 때와 1500만이 들어올 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책은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 이사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 위주와 개발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 제주도 이사는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상황. 그러면 결국 이 문제가 다시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기관 입장을 대변을 하면 여기 행정기관 관계자가 저 없어서 이제 단순하게 소각시설 200톤 규모로 했는데 노후화돼서 한 130톤이다. 그래서 한 하루에 70톤씩 처리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손쉽게 소각로를 뭐 100톤이든 200톤이든 하루 소각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 수반에 문제가 있고 뭐 도후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작 이 소각장이 들어설 그 입지의 주민들이 님비 현상 때문에 이걸 호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그동안 한 3, 4년 사실상 쓰레기 처리에 좀 공백기가 불가피했다. 이런 변명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종합적 관리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예측하라고 우리가 행정이 있는 거고 공무원들이 있고 실제 폐기물과 관련돼서 이제 몇 년마다 기본 계획을 매번 수립하면서 그걸 예측하고 대응 체계를 만들어간 과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그런 대응 체제가 일단 늦었고 실제로 알았으면 빨리 공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 건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모두 그래서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드러난 문제는 빙상의 일각입니다. 그 안에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의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게 아직 드러나 있고 이거를 제대로 들어가 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행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것들은 20년을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20년을 단위로 움직인다는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20년 후에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목표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정주인구 얼마, 관광객 얼마, 뭐 주택 얼마, 공원 녹지는 얼마라고 목표를 세워서 그 실천해 나갑니다. 그걸 실천은 누가 하느냐? 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행정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 안 된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5년마다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짜봅니다. 5년 동안 했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인구 늘어난 게 반영이 되고 있나? 에너지 문제, 상하수도의 문제. 저는 상하수 문제도 결국은 쓰레기와 똑같은 문제거든요.
쓰레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게 상하수도 오폐수를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 오폐수도 같은 맥락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인구 변화는 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 했던 것이죠. 아닌 건 아니겠지만 대형이 예측을 못한 거죠. 그냥 기존에 해왔던 관습대로 시행하다 보니 터지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남는 부분은 이건 할 수 없이 쓰레기로 수출 아닌 이름으로 붙여야 되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도시계획의 어떤 정책이 우리가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는 책임자는 반드시 그게 문제를 물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도덕적 책임에서 도지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네. 저는 뭐 1차적으로 뭐 행정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님비 문제와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예산을 깎인다 하더라도 저는 이전에도 우리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도의 사회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그걸 했지 않습니까? 환경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입도세 이야기, 환경세.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예산도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요즘 쓰레기 소각장이라도 외국의 사례 보면 소규모로 해서 풀장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그 열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소위 말하는 님비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 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어떤 예측도 해봅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도에서 이 쓰레기 반출에 대해서 뭐 몰랐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도의회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도정에서 이제 뭐 요일별 배출제 하겠다 했을 때 사실은 막 좋은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도민 불편에 대해 얘기하고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분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의회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큰 관심을 갖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아쉽고 뭐 앞으로는 지금 이미 이렇게 터졌으니까 뭐 도청과 이제 도의회에서 함께 힘을 합쳐갖고는 나갈 텐데 도의회도 이렇게 질타만 하고 있을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 저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이번 사태는 말단 공무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도의회, 나아가서는 제주도민 전체가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버린 공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해 우려했던 운행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와 자동차 노조, 버스회사 대표 등은 파업 전날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 철회에 합의했는데요. 준비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도내 8개 버스회사 노조, 제주도의 막판 중계로 임금 1.9%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2017년 8월 준공연제 도입 이후 버스회사에 해마다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11차례 교섭 과정에서 제주도의 개입은 전무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버스회사가 적자 운영을 해도 제주도가 보전을 해주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매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기본급을 그렇게 상향을 시켰으면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벌써 뭐 1년 지나자마자 1년 조금 지나자마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적자 나면 적당한 거 더해서 전부 보전해 주는데 경영을 잘했든 말든 전부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겠어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버스 업체에 대한 회계 감사나 경영 평가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운영 조례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버스 중공제 시행 중단에서부터 어쨌든 유관 시 지원 유보라든가 중지, 회계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버스 중공영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개 이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이제 뭐 작년에 2개 자치단체가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그 조례들을 지금 검토하고 도의원들은 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철저히 하고 비효율 노선을 점검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네, 버스 파업이란 위기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갈등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요. 파업이 임박해서야 제주도가 참관인이라는 자격으로 그 협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 뒤늦게 이런 협의에 참여한 제주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버스 준공연제가 2017년 8월부터 이제 제주도에 이제 대중교통 개편과 함께 실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준공연제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표준 운송 단가라고 해서 노선별로 들어가는 총 비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시민들이 낸 이제 이용료, 수익금들을 빼면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보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비용들을 또 보존해주는 거죠. 이 보존하는 내용 안에는 당연히 그 기사분들의 급여라든가 뭐 이렇게 회사 관리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제 노조에서는 7개 회사 버스 회사가 있는데요. 주 52시간 이제 근무제 변경에 따라 가지고 근무 시간도 조정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 당연히 급여 체제도 이제 변경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노사 간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측도 그렇고 노측도 그렇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쭉 이렇게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행정에서는 이게 노사 문제다. 노사 문제니까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 라고 해서 쭉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지난 7일에 이제 노조에서 파업을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96%로 파업을 이제 찬성을 한 거죠. 그렇게 불이 났게 이제 행정에서 파업에 대한 시민의 불편 때문에 개입을 하기 시작됐고요. 좀 다행스럽게 12일 날 밤에 타결을 됨으로써 시민이 불편을 갈 수 있는 어떤 파업을 막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상 조건도 행정에서 또 나름 또 잘 대응을 해서 노조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뭐 10%의 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앞으로도 재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제주도가 뒤늦게 참관인 자격으로 뛰어들긴 했는데요. 제주도가 지금 준공영제 체제에서 노사협의에 이 참여하는 이 개입 뭐 내지 협의하는 게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거는 뭐 민사적인 부분이니까 뭐 제3자가 들어가서 그 계약에 있어서 뭐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뭐 불법이네 합법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과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당사자는 노측과 사측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에서도 뭐 파업 이야기가 나왔지만 처음부터 뭐 참관인이라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었던 거고 마지막이 돼서 이제 그 전날쯤 해서 이제 타결이 된 건데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준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도가 이 준공영제를 시작을 할 때 그 기존의 버스 회사들과 했었던 협약서 그거를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얘기만 있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문구도 있습니다. 뭐 버스 업체 노사 간의 임금 협상 관련해서 뭐 이런 파업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이 정도 이야기만 있고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표준 운송 단가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표준 운송 단가를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을 도에서 사측에 보전을 해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 표준 운송 단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근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측에서 처음에 파업한다고 했을 때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못했었던 부분이 이게 협의를 하면은 인건비는 올라가는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사측에서 지금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결국에는 보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측에서는 도가 이 협의 자리에 나와주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도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1.9%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도가 같이 사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사자는 사측과 노측인데 사측에 이제 보조금 돈을 내주는 이런 사람으로서 뒤에서 함께 참관인으로서 사인을 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파업 총파업 결의 나고 난 직후에 제주도에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어요. 노사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관인 자격에서 합법 파업이다, 불법 파업이다 규정하는 게 그럼 그게 맞는 겁니까? 그건 도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의견을 따와서 본인들도 도에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강경 대응을 하겠다. 진호의 결정이긴 한데 네.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제주도가 행정기관이 네. 버스회사 노조의 파업을 적법 파업이다, 불법 파업이다라고 이렇게 언론 홍보 플레이하는 게 이게 맞는 스탠스냐 이거죠. 일단 일정 정도는 이제 행정이 이제 관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중공영제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의 요구 사항과 협상에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 아마 이제 선제 공격용으로 이제 이 절차라든가 아니면 노조의 요구 사항에 이제 부당함을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한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노동위원회가 노사가 성실히 좀 협의를 해라. 아직 파업은 좀 이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제 파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하는 거라 그런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한 범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여기서 제가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명칭이 좀 공영제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좋은 공영제가 의문점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영제는 말 그대로 공공의 기관이 깊이 관리하고 이 대중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교통관 부분은 그래서 대중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좀 관여해서 공공의 어떤 그 기능성을 더 강화시키는 게 중공영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파업은 노사 간의 갈등의 문제로 연결돼 있고 우리 도청은 행정기관은 제3자의 입장 참관인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노사에 의해서 합의를 벌어서 사인을 해서 임금 인상의 분은 또 참관인이 그쵸. 돈을 내고 저는 이게 공영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관인은 말 그대로 참관인인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인데 돈을 또 다시 내는 이런 구조가 과연 공영제인가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이 준공영제를 지지는 하되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우리 사립학교 에듀파인 도입하는 네. 유치원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거의 똑같은 구조거든요. 사립유치원도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 이상 공적인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교육의 시설로서 공공시설로서의 교육시설로서의 책임을 지라 공공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이게 도의 예산이 들어간 이상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는 부분 투명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파업할 때도 좀 더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은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사실 도의회에서 도의원들 하시는 얘기가 조례 빨리 제정하자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017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조례라든지 이런 얘기들 진행이 안 됐고 지금 정말 사후 약방문의 상황인데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공영 문제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준공영이 도입됐을 때 이게 도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어차피 이제 천억 원 가까이 1년에 도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생략이 돼 있죠. 두 번째는 준공영제로 하게 되면 결국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공적인 기관인 제주도가 개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개입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어떤 정비들이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버스 파업 사태는 물론 사태는 결국 이 두 가지가 생략된 채 진행된 준공영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시작되고 그리고 허술한 제도 아래에서 시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준공영제 특성상 제주도가 방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좀 보완해야 될 부분.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가 그런 언급을 했어요.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공무원 인상률 이상은 안 된다. 그 얘기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은 할 용의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 가지고 해마다 이제 임금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
중공영제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중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공영제 시즌에 2004년도부터 대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10몇 년간 우리나라 운영된 케이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다 있어요. 일단은 방만한 운영을 할 경우, 예를 들면 왜냐하면 보조금은 지급하는데 그들이 뭐 임원들의 과도한 급여로 간다든가 신인척을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유류대 같은 것들 편법들을 쓴다든가 문제들이 이미 있는데 이러한 이제 회계의 투명성들을 관리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신 노사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건데 아무런 이제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협약서 한 장만으로 행정이 무한 책임을 지되 무한 관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제주도에서 이제 작년에 도의회에서 보니까 비상근 임원이 1억이 넘는 보수를 가져가는 케이스도 적발이 됐고요. 다양한 형태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버스회사를 만들어 놓고 여러 버스회사 8억이 넘는 급여를 받아간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견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이미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이 좀 해야 되고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버스 운전 종사자들에 대한 비판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거기서 저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과는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되고 지금의 우리 혈세라고 하는 건 사실상 사업자들에게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버스 회사 운영이라든지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적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좀 감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어떤 파업권은 이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 부분은 좀 별개로 나눠서 해봐야 될 것 같고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과도한 비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까 김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스 중공영제가 도민사회에서 이게 단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 막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준공영제 시행되면서 네. 기존 체제보다는 그 회사 대표 쪽의 어떤 경영의 투명성, 자구 노력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좀 강화시켜 할 수 있는 방안들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차 운영이나 이런 아까 저기 도에서 나왔지만 관련된 운영된 조례를 통해서 버스 회사 운영이 얼마나 투명하고 경영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법에도 유치원법을 바꾸자는 것도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는 건데 관련된 회계 시스템도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단돈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나라 도움이라고 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300만 원을 쓰고 있는지 그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도입되는 혈세는 정말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노조나 노조 쪽에서도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까? 노조나 제주도 일단 이번에 이제 파업에서 도민들이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는 중공영제면서 급여를 많이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 최고 수준의 급여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 이상의 또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노조 쪽에서도 좀 고민을 했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가 있습니다. 불만도의 핵심은 이제 버스 운전 기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노조나 이제 버스 기사들도 이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라든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면서 말씀하시는 정당한 노동의 권리들을 이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도민사회에서는 꼭 고민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000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부산이 2016년도에 중공영제인데 1270억을 썼습니다. 인천이 2017년도에 904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도민들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작일 수 있습니다. 민천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시작됐는데요. 4년 만에 투입된 예산이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2천억이 될지 2천억이 더 넘어갈지도 모르는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파업의 문제로 제기된 중공영제에 갖고 있는 다양한 허술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지 않는다면 제주도가 아까처럼 쓰레기 처리 비용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고 대중교통 비용도 훨씬 많고
뭐 이러한 이제 도시의 재정의 운영이 심각한 위기까지 도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파업 과정을 보면서 저는 노측과 사측은 노측은 웃을 거고 사측도 뭐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다 돈을 대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는 거는 도밖에 없고 도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는 지금 도민들이 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는 노 측에서는 일을 하고 사 측에서는 돈을 지급하는 역할인데 이번 상황을 보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와 사는 거의 같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 측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간에 큰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측의 도덕적 해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도 끝없이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내년에 또 계속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될 수 있거든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단순하게 인구 대비로 우리 예산에 쓰고 많고 적음을 평가하면 좀 어렵고 부산보다는 제주도가 훨씬 땅이 넓고 또 인구 분포가 있기 때문에 노선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저는 돈이 들더라도 공공성 확보하는 건 중요하다. 다만 예산 쓰는데 이게 노사의 관계, 돈을 쓰는데 노 쪽에 사적에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부분이요. 임금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데 돈을 어떻게 쓰는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노동,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노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영제의 움직이는 예산을 받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운전, 교통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준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하시자. 우리 도민들이 예산을, 세금을 내더라도 아예 아깝지 않다. 준공인제 정말 잘했다. 예, 예. 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그림만 그렸을 뿐 제주도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점은 준비하지 못한 듯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또한 누군가의 노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실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대가를 공정하게 매기기 위한 방법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주 4.3 71주년 특집 시사진단 수영인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할머니와 이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섰던 분들이 출연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